기자들이 예, 한교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인용하면서 네. 마치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어? 지금 부당한 그 어떤 정부 당국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어서 네. 그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첫째로는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의 입장인 것처럼 한교연의 방역조치 거부에 대한 입장을 보도를 하고 있고 둘째로는 마치 이게 신뢰할 만한 유의미한 어떤 집단의 주장인 것처럼 해서 한쪽은 방역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한쪽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두 개의 입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간악한 보도인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평화나무에서 수요사경회 지금 김용민TV에서 하고 있는 수요사경회 있죠? 네. 이 수요사경회를 맡고 계신 한문동 목사님을 급히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랜만에 전화하셨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그 꼼수를 부리기에 능한 기자들이 이상한 네. 보도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예. 자 예.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기자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한교연이라고 하는 단체. 아 한국교회 연합. 예 네, 한국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39개의 교단이 들어있으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 양 인용하면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를 사수하겠다. 그리고 아, 방역 그 당국의 지침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 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입장인 양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네. 이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아 이게 좀 복잡한데 거기가 예. 거기가 일단은 이제 원래 그 한교연이 있고 또 한교총이 있고요. 예. 아, 한기총이 있고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현재 이렇게 한국교회 연합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연합을 말하면서 말하는 게 네 개나 있어요 현재. 현재 그냥 꼽을 만한 게 네 개 정도 된다는 거죠. 네네 이제 네 개나 있는데 예. 예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 근데 원래는 크게는 두 개였어요 두 개. 그렇죠. 네 하나는 NCCK라고 불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 이게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고 네, 20년 1920년대인가부터 하지만 예. 예, 되게 오래된 조선예수교 연합활동을 시작된 예. 장로의 이게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아, 네. 해외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단체잖아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전 세계적으로 다 연대를 맺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 교회 일치운동, 예. 키메이커 운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네. 이곳은 이미 일찍이 한국 교회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 정말 그렇죠.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예. 이제는 흩어지는 네네.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네. 모이는 네네.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강력한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어, 되게 잘 아시네. 그 최근에 예. 이용정 총무가 그쪽 대표인데요. 예. 선언문을 냈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는 생명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이는 교회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담당하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니 솔직히 이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벌써 한 30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해왔죠.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 네. 자기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교회가. 네. 지들끼리 모여갖고 지들끼리만 은혜롭게 사는 것처럼 쇼하지 말고. 근데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들이 은혜 취하는 건 좋아하면서 밖에 나가서 왜 은혜를 갖다 전파하려고 하고 밖에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왜 안 하는 겁니까? 아이 참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 SK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그 한기총 예. 이제 지금 그 전광훈이가 무슨 올해 1월인가 해가지고 왜 그 대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근데 나오게 된 계기가 예. 계기가 묘한데. 예. 나온 거는 1990년 그 89년 90년 고어간인데 예. 그 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 이제 이 1960년대 후반부터 이 박정희가 아주 독재 정권 하면서 삼선개헌 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NCK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독재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거든요. 그때 목숨 걸고 목사님들이 반대하셨죠, 진짜. 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 가지고 예. 그 히틀러에게 손들었던 독립교회들이 반성하면서 예. 한국교회를 엄청 응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네. 인용됐던 사람이 보네포 목사예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보네포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예.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존 웨퍼라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 무식한데 이게 개그 콘서트예요. 이게. 네네네.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그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때 이제 돈 좀 있고 주류 있는 큰 교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거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 독재 타도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북한 문제와 연결되고 그렇죠. 1989년에 문익환 목사님 독특이 북한 갔다 오시면서 통일 문제랑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통일 문제만 나오면은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아뜨거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북한을 원수로 그렇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살인자들을 자기네들이 막 비호했던 그런 과거의 학살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저기 서부 청년단 뭐 연합교회 예. 한경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예. 다 원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제 통일 문제가 나오니까 예. 갑자기 이제 그 SK 이런 데 다 탈퇴해가지고 한기총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한기총. 뭉치죠. 네, 네, 네. 그때서 나온 게 한기총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의 상식적인 그런 교회들이 모인 데가 SK가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정권에 약간 우호적이면서 그 독재 정권에 예.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노태우까지 쭉 이르는 같이 괴를 같이 하면서 보수 우파의 교회 연합으로 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한기총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한기총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그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예.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때쯤에 예. 내분이 생겨요. 맞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거기서 뭐 또 그 이단이었던 사람 막 받아들여주고 변승호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뭐 길자연 목사가 그 총회장 같은 거 하면서 무슨 뭐 돈을 뿌렸네 어떤네 그런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선거 사기 사건이었죠. 예.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서 이제 대거 탈퇴해가지고 교회들이 나왔어요. 예. 그때 이 사람들이 쓴 명칭이 한국교회연합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 한국교회연합. 그런데 이제 여기도 뭐 다 급뿌리가 급뿌리니까 예. 막 이제 한기총은 한교연을, 한교연은 예. 한기총을 서로 뭐 이단이라 그러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전동훈이 2019년에 목사가 총회장 한기총 목사 되잖아요. 예. 그리고 20년에도 목사 되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수가 없죠. 뭐 그렇죠. 서로. 근데 또 갑자기 그 한교연 한국교회연합 거기와 한기총이 예.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 다시 연합을 하자. 예. 그걸 준비하는 모임들이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생겨요. 대형 교회 교단 중심으로. 그 교단들이 뭐 보면 뭐 예장 통합이라든가. 네네, 거기가 크죠. 예. 네, 거기가 다 기감이라든가 이런 좀 예. 큰 교회들이에요. 기독교 감리회라든가. 네, 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내분해서 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기총과 한국 교회 연합을 합쳐서 한기연 한국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버린 거예요. 빠그라졌죠. 안 돼버리니까 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한교연이 또 한기총하고 비슷한 무리들이니까 거기서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형인 교단들이 예. 따로 그걸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총연합회 예. 한교총을 만들어 한교총. 여기가 이제 예장통합이라든지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 예. 성회라든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 이런 데들이 다 이제 한교총에 예. 들어가 있죠. 거기 맥락을 보자면 진보적인 기독교 연합이 있다면 그건 NCK. 그리고 사실 교단 숫자로만 보면 NCCK가 제일 많아요. 예, 아니 물론 그 이제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교인들의 숫자로만 보면 한 교총이 제일 많죠 지금. 예, 거기가 많죠. 왜냐면 여의도 순복음 있어. 한 교단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한 그 그리고 한 교총 한 기총은 완전 그 저기 쪼그라들어서. 예, 그 쪼그라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사실은 변승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아, 지금 그렇게 됐죠. 지금 변승우 교단이 제일 많아. 이거는 거기는 도대체 이제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고 이제 그구 지금 이 모든 이단이 돼 있죠. 예. 예, 모든 문제에 지금 원흉이 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고 볼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교연이라고 하는 데는 예, 바로 한교연이 이제 그 한기총하고 가장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예. 보수적인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인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할 수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숫자로도 대표할 수가 없고. 실제로 대표할 수 없고 오히려 한기총에서 네 분 이렇게 와가지고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한교총은 교단이 좀 크고 이러니까 예. 사회적인 합리적인 사회를 해가지고 거기 대표는 김태형 목사님이신 것 같은 건 예. 사과도 했어요. 지금 이번에 사과하고 우리는 네네. 철저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겠다. 네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그 한기총하고 사실 비슷했던 이 한교연, 예. 한국교회연합은 예. 뭐 우리 대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초반에 그 문자 드리면서 예. 그 군포제일교회인가 하는 뭐 교회 그 저희 담임 목사가 지금 대표회장이신데 권 예. 무슨 목사님이 예. 그 한교연의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교회 예배 금지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렇게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하도 이게 비판이 세니까 원래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뭐 새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 모양인데. 아, 그 뭐 번복한데요 또? 예, 예. 아이가는 뭐 그렇게 원래 그건 아니었다면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대면 예배를 사주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예배 중요성 사주를 안 했다고?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가 잘못 나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예. 한국 교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 이미 우리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서 예.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렇죠. 이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셔서 예.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존재이지 당연하죠. 예, 교회 자체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가둬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아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명목으로 막 예배를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마치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예. 어? 그게 지금 교인들이 막 예를 들어서 저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되게 위험에 처하거나 예. 또 그것이 또 전파돼가지고 세상을 더 위험에 처하는 거 이런 건 상관없이 예. 마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 드린 섬기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사실은 예. 본인들의 돈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뒤를 보면은 예. 결국은 이게 교회가 무너지면은 예. 그 교회로 해서 결국 밥벌이 하는 목사들 예. 우리가 이제 그걸 삭군 목사라 그러는데 삭군 목사들 예 삭군 예, 그렇죠 삭을 바라고 하는 목자들이라 하잖아요 삭군 예.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그것이 속에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번에 진짜 제가 열받아주고 이번에 설교할 건데 예. 그 지금 방역 당국하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이렇게 막 대형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예.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그 방호복 입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욕설을 하지 않나 막말을 하지 않나 심지어 예 침 뱉고 폭행을 하지 않나 너도 걸리라고 하질 예, 않나 그리고. 병원에 또 갔다가서 치료해 주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데 도망가질 않나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교인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리들입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그 비그리스도인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예. 그거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 기독교의 탈을 쓴 그 뭐 옛날에 우리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맞아요.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거 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중에 나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예 여기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날 사람들이지 맞습니다.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거기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요? 예 저는 생명사랑교회입니다. 저희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생명사랑교회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문동 네, 목사님. 오늘 10분만 네. 얘기하신다더니 거의 20분이에요. 그랬나요? 아까 거기 제가 열받아서 그런데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